안녕하십니까. 맥스 FC 총감독 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맥스 FC 선수 은디 최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맥스 FC 규정, 시합 규정에 의해 글러브하고 핸드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수가 시합장에 이제 갈 때, 시합을 하러 갈 때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자기 자신의 밴디지를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제 대회사에서 준비를 해주는 데가 있고 자기가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기가 준비를 해서 가져가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했던 그 일반적인 룰, 그 다음에 맥스FC 룰에 관련해 그 준비해야 될 핸드랩과 그 다음에 봉대, 거즈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체육관 앞에 약국에서 먼저 구입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접착성 있는 반창고 큰 거와 작은 반창고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작은 붕대, 이건 면거즈라고 하죠. 그 다음에 큰 붕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육관에서 연습할 때 쓰는 핸드랩까지 이것도 시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시합을 준비하는 맥스FC 규정 룰에 맞는 핸드랩 방법까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운동을 시작하고 아마추어 시합을 뛰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반적인 핸드랩입니다. 이 컨텐더 핸드랩 이제 4m짜리고요. 자, 이걸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할 때라든지 샌드백 칠 때, 그러니까 샌드백을 칠 때 체육관에서 아니면 스파링을 할 때, 그다음에 시합을 할 때도 다 보통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맥스FC 규정에는 이런 면거즈, 그 분대는 허용을 합니다. 그죠? 이제 이런 면으로 되는 것을 다 허용을 하고 접착성 있는 부분을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허용을 하냐면 여기 이제 너클 파트, 보통 정권 부위라고 하죠. 이 정권 부위를 접착성 있는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의 보호는 다 허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손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이 핸드랩이라든지 거즈, 이 보통 우리가 핸드랩은 손을 보호하는 내 손 이제 이제 전체의 주먹을 보호하는 용도로서 이제 모든 것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합용 글러브를 착용을 했을 때 이제 착용했을 때 핸드랩이 안 보이고 들어갈 정도의 두께라든지 너비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 해도록 할 텐데요. 자, 흔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랩을 가지고 이제 먼저 갖는 법을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보통 기본적인 핸드랩은 다 손가락을 걸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죠. 손목을 먼저 가볍게 두 번 정도 이렇게 감습니다. 자, 그 다음 손등을 거쳐서 너클 파트 부분에 이렇게 감죠. 자, 이렇게 흔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감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계속 한 다섯 번. 자, 손이 작은 사람들이나 이건 이제 3m 긴 거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을 수도 있고요. 다시 해볼게요. 이 부분을, 자, 여기에서 한 번을 감고, 요렇게, 하나, 둘, 셋 해서, 그러면 세 번 하면 여섯 벽이 되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정권 부분이 다치지 않는 정도로, 두께로,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자, 이렇게 정권 부분을 많이 감아서 보호할 수 있는 정도로 쓰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있죠. 손목을 다시 한번 감습니다. 다음, 자, 새끼손가락 쪽으로 크로스 되게 한번 감고, 다음 두 번째 중지 쪽, 다음 검지 쪽. 자, 이렇게 감죠. 다음에 손목을 감고, 다음 엄지 손가락 부분 이렇게 감고, 자, 손목 부분을 이렇게 감아서, 자, 끝까지.
자,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핸드랙 감는 법입니다. 그죠? 우리가 스파링이나 샌드백이나 이제 미트를 칠 때는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시합을 뛴다. 그러면 시합을 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접착선 테이프로 마감을 한 번 더 합니다. 자, 보통 그렇게 해서 시합을 준비를 하는데요. 자, 그걸 또 시연해 드릴게요. 줌을 줘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거즈만 가지고, 분대만 가지고, 부드러운 거즈만 가지고, 예, 내 손을 보호하기에는 무리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목이 움직이는지,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는지,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엄지손가락, 자, 이 관절 두 부분이 다 딱 잡았을 때, 내가 타격을 이렇게 줬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접착선 테이프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먼저 손으로 한번 빼볼게요. 자, 이 이제 접착선 테이프가 주먹을 잡으세요. 너클 파트에 고정이 되는 거는 왜 금지를 시키냐면, 요게 한 겹, 두 겹, 세 겹 계속 단단하게 이제 쌓였을 때는 석고같이 단단히 굳어서 이건 공격을 더 극대화시키거나 무게추 느낌이 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맥스FC 규정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고요. 손등이라든지 다른 관절 부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밴디지는 허용을 합니다. 자, 주먹을 다시 꼭 잡으세요. 주먹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정권 부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핸드랩을 접착선 테이프로 한번 감아볼게요. 손등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사실 이것만 해도, 자, 움직여보세요. 네, 손목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다음 손을 한번 더, 손목을 자 이렇게 감아주고요. 이러면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죠, 그죠? 네.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있습니다. 자, 손가락에 크로스 밴딩을 한 번 더 합니다. 자, 네. 근데, 자, 정권 부분을, 자, 가로 밴딩이 아니고 세로 밴딩을, 자, 손목부터 이렇게 감아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요. 잘라서 한번 말아주고요. 자, 이것만 해도 어때요? 예, 완전 달라지죠, 느낌이. 자, 두 번째 중지 부분에 손가락을, 자, 한 번 더 크로스, 이제 세로 밴딩, 자, 이렇게 접어줘야 됩니다. 여기 자칫해서 다시 주먹을 잡으세요. 이 정권 부분이 이제 주먹을 줬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끝에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제가 지금 방금 좀 급하게 하는 바람에 살짝 이렇게 됐는데, 정권 부분이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접어줘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수정을 할게요. 자, 다시. 자, 이렇게 접고요. 한 개 한 개 지금 이게 테이프로 접착을 할 때마다 기분이 달라지죠, 그죠? 네. 간단해지는 느낌. 네, 자, 이렇게. 크로스 되게 접어주고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아마추어 시합을 할 때 이제 이렇게까지는 허용하기 때문에, 자, 주먹을 쳤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예, 맞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제 움직여보세요. 손가락도 움직여보고, 예, 엄지 손가락도 확실히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런 도면 가지고 이제 글러브를 이제 받으러 가서 이제 글러브를 끼기 전에 밴디지 체크를 하잖아요, 심판한테. 그래서 심판은 여기에 적혀 이제 지금 그 뭐라 그래요, 가로 밴딩이 있는지 이렇게 눌러보면은 다 잡힙니다. 예, 접착선 테이프는 바로 단단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없다 체크, 손목 부분에 없다, 그 다음에 손등 부분에 없다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자, 자신의 이제 체크했다는 이름을 쓰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샌드 이제 글러브를 착용을 합니다. 자, 맥스FC의 공인 이제 글러브는 벨크로기 때문에, 자, 먼저 이렇게 찍찍이죠, 흔히. 자,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들어서 쑥 집어넣고 끝까지 손가락이 다 들어갔는지 확인을 합니다. 다음, 자, 우리가 밴디지를 했는데 여기 튀어나오지 않죠. 그럼 여기까지가 허용을 하는 범위입니다.
다음에 이제 접착선 테이프 대반 참고로. 자, 이렇게 부위를 결속되는 부위를 끈 글러브도 마찬가지로 끈이 안 보이도록 대반 참고로 두 번 정도 감으면은 보통 자 이런 부분들을 결속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리는 용도로 착용을 하거든요. 자, 자 이렇게 보여서 많이 끈 글러브라면은 이 대반 참고로 정확하게 끈 이제 넣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주먹을 움직여 보시고요. 완전히 지금 시합 이 상태로 시합을 나가도 되겠죠, 그죠? 그렇죠. 한번 쳐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밴디지를 하고 글러브를 착용하고 마지막 이제 시합을 하기 직전까지 왔다. 그러면은 또 심판이 확인을 하겠죠. 자, 네, 문제가 없다. 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시합을 준비해서 링에 올라갔다가 시합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벗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보통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맥스FC 퍼스트 리그나 컨텐더 리그, 이제 맥스 리그 다 뛸 때 이제 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자 글러브는 또 써야 되니까 잘 모셔다 두고요. 자 밴디디도 하나씩 벗겨줍니다. 지금 우리가 시합을 하고 그러니까 시합을 하고 나와도 이 똑같은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죠, 그죠? 자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이렇게 기초를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손목 부분 자. 네, 핸드랩은 우리가 또 쓰잖아요, 그죠?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잘 보통 무에타이 시합이나 킥복싱 시합에서도 이 핸드랩을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합니다. 이프마 이제 보통 이제 세계 무에타이 선수권 대회나 이런 아마추어 무에타이 대회들은 자, 핸드랩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핸드랩만 쓰도록, 그죠? 자. 자, 그 다음. 자, 핸드랩만, 이제 프로대회에서는 사실 핸드랩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자, 붕대를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칸스포츠에서 시합용, 선수용 핸드랩도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렵다면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약국에서 구할 수 있죠. 마트라든지. 이런, 거즈를 먼저 구하셔서 시합장에 오실 수 있는데, 자,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대반, 이제 큰 반창고를 자, 준비를 하는데, 이건 이제 너클 파트 부분이 사실 공격을 하다가 많이 다쳐요. 이 부분이 약하면. 그래서 글러브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뚜끼는 허용을 합니다. 면거즈는. 쿠션이 요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 면거즈를 먼저 준비를 하는데, 이 너클 파트의 양쪽에 한 1cm 정도 나오도록 자 이렇게 자 펴보세요. 자, 여기에서 한번 접어주고요. 자 접은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접어요. 자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자 내 손은 소중하니까 네. 사실 선수가 맞았을 때도 많이 이제 우리가 격투기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맞기도 할 때 맞았을 때도 공격 이제 다치기도 하지만 공격하다가 내가 공격을 하다가 다친 경우도 많아요. 네, 특히 발차기나 주먹은 네, 그래서 주먹이 또 약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먹이 우리가 아이언 피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언 피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 핸드랩을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보여드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얇게를 할 건데 자기가 이제 손도 다 다르고 손가락 길이도 다르고 손등의 길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준비해서 내 몸에 맞는 이제 밴디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대회사가 크거나 뭐 세계적인 대회에 나갔을 때는 전문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장비와 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컨맨들이 있어요. 핸드랩을 하는 그런 프로적인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하지 않는 프로 선수가 됐을 때는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뭐 아시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컨맨의 그러니까 그런 손길을 느끼기가 아주 어려울 거란 말이죠. 최은지 선수도 지금
한 30번 정도 해외샷도 많이 뛰고 했지만 컵맨을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일본 시합도 많이 나갔었죠,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세컨드와, 그러니까 나 항상 시합을 준비해주는 세컨드와, 그러니까 관장님이죠. 세컨드와 항상 이런 합의에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 시합장에서도 그 컵맨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데요. 자, 일단 먼저 자 시합을 하기 위해서 내 손을 보호하기 위한 핸드랩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을 먼저 이렇게 가볍게, 처음부터 꽉꽉 하면은 피가 안 통해갖고요.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글러브를 착용했을 때 밴디지가 보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괜찮습니다. 손목을 가볍게 여러 번 감고, 자, 여기에서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먼저 가도 되고요. 손등을 크로스해서, 예, 먼저 너클 파트를 해도 됩니다. 자, 너클 파트를 먼저 해본다 하면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감은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사이즈가 큰 너클 파트 보호용 시트를 먼저 이렇게 감싸고요. 이렇게 접어서 조금 더 주먹을 접으세요. 자, 주먹을 졌을 때 여기가 감싸져야 돼요. 이렇게. 네. 자, 힘 빼시고 접어서. 예. 우리가 전문 선수용 이제 핸드랩을, 그러니까 저 분대는 이렇게 좀 끝이 남진 않는데, 지금 제가 의료용 분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금 지저분해지긴 하거든요. 자, 이런 마감은 거기 또 상황에 맞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맥스 FC 규정에 의거한 핸드랩을 이제 먼저 보여드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자,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하고 손목도 한번 갑니다. 자, 엄지손가락도 훅을 칠 때 많이 다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감을 또 해야 되는데요. 일단 면거즈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는 용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접착성 테이프입니다. 이 접착성 테이프를, 자, 먼저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해볼게요. 손목을 한번 감고, 자, 먼저 주먹을 줘서 한번 움직여보세요. 네, 손목, 손가락. 자, 아직까지는 훌륭하죠. 네, 볼을 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다시 또 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자, 진짜 내 손이 아이언피스트가 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네, 룰 정답은 없습니다.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손등 부위인데, 자, 손등 부위를, 자, 주먹을 줘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태에서 접착성 테이프를 피스트 쪽으로, 이제 그 정권 부분조를 하는 건 금지가 왜 되냐면,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은 이게 아주 단단해져서 상대를 해치는 용도, 그러니까 내 손을 보호하는 용도를 넘어서 상대를 해치는 그런 정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맥스 FC에서는 손등을까지 주먹을 줬을 때, 이제 정권으로 쳤을 때, 이제 잽, 카운터, 훅, 어퍼 쳤을 때 맞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접착성 테이프를 허용하죠. 자, 이거는 단단하게 고정하는, 관절이 덜 움직이게 하는, 고정하는 용도로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손등을 또 한 번 더 막아주고요. 네, 다시 손목 부분 한 번 더 막아주고요. 자, 요것만 해도 조금 손목이, 손등이 좀 더 안정감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손등에서부터, 이제 손등을 거쳐서, 손목에서 손등을 거쳐서, 요렇게, 자, 요 부분이 정권이 가리지 않는 선에서의 세로 주먹을 줘보세요. 자, 그렇죠. 여기 정권 부분이 지금
접착선 테이프가 지금 깜깜겨 있죠. 자, 여기에서 손바닥이 좀 보이도록 하고요. 자, 그죠? 네. 자, 여기 이거 한 번만 해도 주무셔 보세요. 정확하게 딱 고정이 됐다라고 느껴집니다. 선수는 안정감이, 자기 주먹에 대한 안정감이 생겨서 자신감이 더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한번 감아서. 자, 다시 감고요. 네. 그 다음, 또 한 번 더 마지막 새끼손가락 부분에. 자, 이쪽이죠. 네. 주워줘 볼까요? 자, 어때요? 느낌이? 저거 잡혀 있는데. 네, 확실히 잡혀 있고 정권 부분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뽕뽕뽕뽕. 네, 여기가 만졌을 때, 이거는 접착선 테이프 아니면 뭐 단단한 뭔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은어로서 솟구친다 이런 느낌이 안 나도록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아, 내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엄지손가락도 마무리에 마감을 한 번 더 하고요. 이렇게. 자,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제 손등 마감을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테이프의 마감이 이제 흐트러지지 않도록 잡아주고요. 네, 이렇게 잡아주고. 이건 아주 단단하네요, 지금 상태가.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일반적인 시합 준비를 하는 핸드 랩핑이 다 됐습니다. 어때요 지금? 느낌? 그냥 고정되어 있는 느낌. 네,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만 이제 네, 과격을 해도 때릴 준비가 된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자 심판한테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자, 핸드 랩 정확하게 잘했어요. 자, 심판은 정권 부분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거 확인했고 손목 부분에 잘 체결됐고 손등에 체결됐고. 자, 뒤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체킹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체킹했다는 이름에 사인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글러브를 낍니다. 자, 너무 우리가 오버해서 너무 크게 하면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들어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쳐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자, 대반 참고로. 자, 벨크로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막아주고요. 자, 정확하게 보이나 안 보이나, 이제 시합 쪽에 떨어지지 않겠나, 이걸 확인하고 다시 심판위원한테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문제가 없다. 얘도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다섯 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시합이 끝났습니다. 자, 승패가 나눠졌죠. 자, 이 선수가 이겼다고 보고, 자, 이거를, 자, 끝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시합, 심판이 확인했는 거 확인하고, 자, 문제가 없다. 우리가 저기 글러브를 이제 또, 이게 우리가 선수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으러 올 겁니다. 그 이제 받으러 온 사람이 확인을 하겠죠. 아, 글러브를, 뺐을 때, 아, 이게 밴디 체크가 잘 되어 있구나라고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또 중요한데, 자, 보세요. 자, 가위, 전문 가위인데, 자, 의료용 가위가 있으면 이렇게 쉽게 자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에. 자, 요렇게 두 군데만 잘라도, 자, 선수가 이겼을 때 이게 하나의 기념품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훈장 같은 느낌인데. 천지 선수도 가지고 있죠? 네. 승리한 큰 시합에서 승리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주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라운드나 5라운드 시합을 뛰고 난 다음에도 이 상태가 유지돼야지 좋은 핸드랩을 했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기념품이 될 거고, 자, 체육관이든 집이든 어디든 걸려놓을 수 있는 기념품이 되겠죠. 그죠? 자, 요게 맥스FC 규정에 의거한 핸들의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맥스FC 룰에 의한 핸드랩 감는 법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 시합을 하면서 준비물 자기가 이제 물론 이제 체력적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시합 그 관련해서 준비할 게 많죠. 하지만 시합을 하기 위한 뭐 도구, 뭐 남신보대라든지 트렁크, 예, 그다음에 이 밴디지까지 예,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체육관의 팀과 이제 세컨드와 지도자와 관장님과 이제 그런 분들이 팀원들이 같이 도와주시고 선수들도 자기가 항상 시합 때는 마스피스하고 핸드랩 항상 챙겨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이제 그 했고요. 다음에는 그 기술이라든지 맥스FC 룰에 대한 거 설명을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맥스FC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시합도 항상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